자, 여기서 퀴즈. 네. 퀴즈 시간 한번 예, 재밌게 한번 풀어볼까요? 오케이. 예, 예. 자, 퀴즈. 한국인이 사랑하는 배달 음식 탑 10.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인 사랑하는 배달 음식. 짜장면. 짜장면 2위입니다. 2위예요? 짜장면 2위입니다. 여전하네요. 네, 짜장면 2위. 11.6%. 짜장면이 11.6%. 오, 짜장면 2위예요? 예. 네. 10위 회? 회 아니에요? 회. 회. 초밥 회 9위에 있습니다. 회하고 초밥은 다르지. 예, 그리고 통틀어서 초밥 회 0.9%. 아~ 예, 예, 지금 뭐 짜장면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아, 10위 바깥입니다. 아, 진짜요? 예. 떡볶이. 떡볶이 8위입니다. 아, 순대. 오, 생각보다. 순대, 순대 없습니다. 10위 안에 없습니다. 튀김. 튀김도 없습니다. 치킨. 치킨. 1위. 1위입니다. 아, 그만. 아, 38%. 야, 38%. 그러면 3위는 피자? 피자 5위입니다. 피자가 뭐야? 5.3%. 족발. 족발 10위입니다. 오. 10위. 보쌈. 보쌈 없습니다. 족발 보쌈 같이 넣는구나. 아까 저 그 우리 중국집 얘기하셨잖아요. 가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짬뽕 2위. 네? 짬뽕. 짬뽕 3위. 짬뽕 8.6% 3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 합치면은 더 뭐 커지는데 4위가 탕수육이에요.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2, 3, 4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거의 한 25, 6%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이랑 중국집 배달 음식이 투톱이지 1, 2위. 아유, 볶음밥도 있는 거 보니까 볶음밥 6위인데 이거 중국집 거네. 그러네. 중국집이 다. 중국집이 치킨. 왜 그래? 뭐. 몸에 배서 그래. 예. 중국 음식은 배달 음식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있어서. 예. 그럼 김치찌개는요? 김치찌개가 7위입니다. 아, 김치찌개가 있어요, 순위에. 아, 그렇구나. 네. 한식찌개는 넘버원. 나름대로 잘 잡았네. 그, 예, 김치찌개 많이 나갑니다. 조사한 거야. 예. 네.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 순두부 이런 것도 나갈 것 같지만, 김치찌개가 압도적입니다. 단연.